아니면 신랑이 돈을 평상시에 100만 원을 줬다가면은 그냥 200만 원 줘, 그래, 200만. 그러면은 200만 원 딱 줌과 동시에 예, 기쁨 해가지고, 이 몸까지 다 나서 그러, 정신도 개안해져. 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유학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사주에 원숭이 띠나 혹시 이제 신이라는 글자, 신. 이제 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기 사주 어디 위치에든 이 신이 있는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정, 성정, 그리고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에게 글자를 자기 어딘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해가 바뀔 거 아닙니까? 90년, 91년, 뭐 이런 식으로 쭉 바뀌어 가는데, 우리 이제 하면은 뭐 호랭이에 예를 들어서 토끼에 명에 이렇게 바뀌어 간단 말입니다. 쭉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때 이 각각의 글자들이 이 원숭이에게 어떤 역할을 해서 돈이 되는가, 뭐 이 명예가 올라가는가, 뭐 이혼을 하는가, 뭐 승진을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이 원숭이라는 이 글자에 자기의 버스트를 알고 있어야지만이, 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떤 이런 성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가 갈 겁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댓글은 굉장히 이 강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 시간으로는 17시, 15시부터 7시 사이에요. 양력 8월, 음력 7월이에요. 이 신유술 해가지고 원숭이 닭, 개에서 가을입니다. 가을은 금기운을 얘기를 하고 방위로는 서쪽입니다. 여기에서 자 가을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신은 가을의 시작이에요. 가을의 시작이죠. 그 전 계절을 보면은 사오미 해가지고 뱀, 말, 양해서 양은 여름의 끝이에요. 양하고 이제 원숭이하고는 굉장히 케미가 잘 맞는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 위치 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계절을 보면은 해자축 해가지고 이건 수의 계절이고 겨울이란 말입니다. 겨울인데 제가 색깔로 신차진 해가지고 똑같이 검정 색깔을 해놨네요. 겨울의 주 기운은 흑색이고 수 기운인데 가을은 금기운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미 가을 시작하면서 이 수의 운동성을 겨울을 준비를 이미 또 하는 거예요. 수의 운동성을. 그러니까 신자진, 지, 원성이 영은 4년 차이 난단 말입니다. 서로 케미가 잘 맞는다. 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신이라는 글자는 가을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겨울이라는 수의 운동성을 시작을 했단 말이다, 이것을. 그죠? 무슨, 뭔 일을 시작한다. 얼마나 가을도 해야 되고, 겨울도 해야 되고, 얼마나 역동적이겠습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신자예요. 자기 사주에 이 신자를 갖고 있으면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더 들어가면은 심리적으로 여기에 편관 비견이라고 적어놨는데
심리적으로는 겉에 심리가 있어요. 카리스마. 아, 대장. 그러면서 또 감성적. 이게 있어요. 가을의 금이란 말입니다. 그래갖고 겉으로는 굉장히 이 강한 캐릭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비견이라고 속 심리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의리. 정당, 정정당당. 경쟁성. 경쟁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 속마음은 또 그래요. 그래서 감성적 카리스마가 있고 의리가 있으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러한 기운을 자기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이제 신이라는 글자에게 각 해가 돌아오면은 과연 돈이 되겠나? 승진을 하겠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자기 사주에 태어난 신금이에요. 운수입니다. 태어난 생년월 시에 어느 자리에든, 일이든 월이든 연이든 어느 자리든지 이 신금이 있었을 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주에서 들어가면은 뭐 신은 자식이고 여기는 본인이고 이건 사회고 이건 국가고 이게 모든 것이 본인 일이거든요. 이런 각각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이 해가 오면은 인년, 묘년, 진년, 사년, 오년, 미년, 뭐 원숭이년, 당년, 예, 개년, 이 연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 원숭이 띠도 있겠죠. 원숭이 날도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원숭이 시에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하고 이제 원숭이하고 그냥 맞사이로 부딪히면은 원숭이가 이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누가 이기냐, 그것은 이제 사주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원숭이 신이라는 글자 입장에 보냐 그러면은 이 인은 인묘진이었고 이제 곰이고 이건 곰이에요. 목입니다. 인은 여기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 목을 꽉 쳐버리지 않습니까? 이 토랭이를 보니까 내가 원숭이 똥좀 빨갛다고 원숭이 네 새끼가 놀리고 있는데 너 보니까 내 밥이네. 하면서 딱 원숭이가 호랭이를 보면 너는 내 돈이야. 돈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이 기운이 왔을 때 인연이 됐을 때 얘기해요. 어떤 상황들을 장악해 가려는, 안 그래도 이 신금이 장악하려는 기운이시는데 장악해 가려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자기가 매니 바빠요.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돈을 이렇게 벌어가면서도 굉장히 부딪히는 게 많아. 부딪힌다. 부딪힌다 이렇게 해서는 어쩐다.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돈은 된다. 토끼가 쫄랑치나 오는 거예요. 토끼년이 됐어요. 묘년입니다. 토끼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따! 이라고 이제 원숭이가 딱 보니까 토끼가 와. 이것은 돈인데 안정적인 돈이 오는 거예요. 안정적인 돈이 오는데 이 돈이 오는, 이렇게 돈이 오는 것이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흐르듯이 뭐 그 돈이 오는 거야 그냥 뭐 이게 되는 거예요. 흐르듯이 그러면 흐르듯이 하니까 뭐 굉장히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방지만 안 돼. 겸손해야 돼요. 이 토끼의 기운은 이 원숭이에게는 저승사자거든요. 저승사자가 알아서 쫙 자기가 잘했을 때 알아서 쫙 돈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네가 잘났다고 고개를 팍 쳐들어갖고 똘랑똘랑한 순간에 저승사자가 원숭이 똥구작을 한번 탁 때려본지 그러면 아이고미 하고 나서 이제 돈을 벌어가는데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부분으로서는 어떤 상황에 집중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기운이 들어와요. 집중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에 집중을 하면은 사정없이 겸손하게 하면서 돈을 벌어가고 어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돈을 벌어가는데 일이 아니고 이것이 인간에 집중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서로 골치가 아프다. 구설수가 생기고 인간들 내 뒤통수를 치고 내가 사실 뒤통수 치는 거야. 서로 또라이라고 그래.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원숭이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용이 들어와요. 용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신 검정색으로 해가지고 진 해가지고 요거에선 수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 팀이 들어온 거예요. 한 팀이 굉장히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협력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후원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신금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내가 똥 푸는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현재는 지금 바퀴벌레 잡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바퀴벌레 잡는 것이 바퀴 저거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야 개 피곤해. 그 돈도 별로 안 돼.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래도 똥 푸는 일을 했을 때 돈이 좀 됐거든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인간관계를 보면은 옛날에 내가 끝순이를 만나서 아주 끝장나게 재밌게 서로 사랑하고 지냈는데 현재는 말만은 말자가 나타나갖고 말자하고 둘이서 쎄쎄쎄를 하고 있는데 말자가 너무 말이 많아. 그래갖고 끝순이가 좀 생각이 나고 그래. 그래서 말자야 너는 더 이상 말자 그러고 나서는 이상하니 끝순이하고 다시 연결이 돼요. 과거에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자. 이게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혼한 사람이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남자나 여자나. 과거의 인연을, 과거 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 기운이 신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운이냐면 문서, 자격, 학문 뭐 이런 등등등등의 기운이에요. 고민
철학. 철학은 여기 좀 들어가야 돼요. 철학.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자. 생각이 굉장히 깊으면 깊은데,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면은 생각이 깊어서, 이게 새로운 이론이랄지 멋진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학문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증도 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서. 문서는, 상당히 10년 이렇게 길게 봐야 됩니다. 즉시 돈이 되거나 10년 장기 되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예요.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친구들이 나중에 하면 배가 아플 정도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약간의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를 많이 안고 상달지 아니면은 대출을 받고 산다지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집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살림하고 있는 여자 문서는 뭐 문서일 수 있겠죠. 우리 집사람이 자격증을 딸까? 아니죠. 학문을 할까? 아니죠. 철학을 할까? 아니죠. 고민? 여기에 딱 걸리네. 고민. 우리 집사람 이제 슬슬 고민을 하는 거야. 깊이 저 인간 뭐하나 내 생은 내가 사랑도 받고 받지 못하고 살고 어쩌고 하는 것 같다고 나는 왜 이러나 하면서 혼자 쓰잘데기 없는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사주 이제 구조에 따라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주 이제 50대 되냐고 하면 여자들 몸 아픈 거 있잖아요. 그다 합해가지고 아주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평에 멋진 찻집에 가가지고 개폼 잡고 차 한잔 먹어주고 힐링한 힐링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아니면 신랑이 돈을 평상시에 100만원을 줬다고 하면은 그냥 200만원 줘버려. 200만원 그러면은 200만원 딱 줌과 동시에 기쁨 해가지고 이 몸까지 다 나서 그러. 정신도 개안해져. 이것보다 제가 그 학문적인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러는 것이 이제 그러한 기운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신이라는 기운이 있는데 이 사오미는 화기운이에요. 여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뱀이 왔어요. 뱀이. 뱀년이 왔어요. 그러면은, 관계 속에서 어떤 게 서로 굉장히 잘 합이 잘 맞아서 일이 쟁글쟁글쟁글쟁글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이 속에서, 조절을 해야 될 일이 있어. 의견 조절. 상황 조절. 이게 문제가 없으려면은, 자기가 좀 양보한 듯이 하면서 의견을 조절을 해야 돼.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은, 이거 형살이라고 하는데, 경찰서 구경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보하면서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잘 돌아가고 있어, 서로. 그러면서 가치들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자기는 적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패하냐 승하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패하냐, 승하냐. 근데 이제 또, 뭔가 잘 돌아가 있는 속에서, 이 뱀의 기운은 자기한테는 난관이고, 문제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러 조절하고 어쩌고 해서 여기서 폐를 하냐 그러면은 이 문제를 그대로 뒤집어 써서 자기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자기가 이거 자주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극복을 해낸다, 승리해가지고 극복을 해낸다 하냐 그러면은 스타가 되고 명예가 올라가고 어디에 뭐 발탁되고 당선되고 이 난관을 극복한 이것은 굉장히 큰 자기의 어떤 명예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이 이제 오 말이 왔어요. 말이 이제 따가 하고 온 거야. 이것은 자기에게는 정당한 취업이요, 승진이요, 명예요, 이런 기운이 있어요. 이런 기운인데 이 기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몸은 마치 적진 쪽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발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이냐면은 적진을 물리치고 상대를 물리치고 내가 이것을 얻는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 양이 원숭이하고 양을 내가 쓰면서 이렇게 해서 양은 여름의 끝이요 원숭이는 가을의 시작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원숭이가 신이라는 게 이건 가을을 시작을 해야 돼요. 정신세계를 시작을 해가는 거야. 근데 미천이 없어. 그럼 이제 그동안에 싸움 해갖고 그전에 이제 임묘진 해가지고 봄부터 여름까지 쭉 쌓아온 축적된 자기의 모든 정보를 원숭이한테 어이 원숭이 아무것도 없제 자네 호주머니 개털이지 하면서 내가 줄게 빨리 가을 열어야지 너가 옥황상제한테 안 두드려 맞어 하면서 쫙 준단 말이야. 형이 뭐 좀 있어요? 하니까 알았어 줄게 해갖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주고 고맙습니다 하고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도움을 많이 받는다. 도움을 그때 만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서로가 관근하게 서로가 합을 돼갖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그냥 조건 없이 주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냥 일이 잘 돼간다고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쳐들면은 주다가는 뭐여 하면서 양이 원숭이 똥구장을 살짝 받으면 원숭이 똥구장이 피가 나본다 이 말이에요. 예. 피가 나버려. 예. 양은 양의 해의 그 기운은 원숭이 입장에서는 옥황상제예요. 옥황상제가 주는데 도움을 건방머리지냐 그 옥황상제가 씨앗이가 꼼박한데 미개국 아닙니까? 그건 어그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겸손하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몇 살 됐든 간에 그에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겸손한 그러한 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정신적으로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사랑을 이렇게 받는 해가 되겠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결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양의 기운은 이 사람에게 문서고 자격이고 공부고 철학이고
고민이고. 근데 이 고민은 여자들과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내가, 아이고, 당신 최고 이쁘네. 한마디만 해도 자기가 최고 이쁜 줄 알아버려. 그러고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기운에 약간 힐링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문서는, 아, 성진. 성진도 있어요. 문서는, 여기도 역시, 1년 아니면은 10년, 이것이 돈이 좋은 문서입니다. 돈이 돼서 주위 사람들이 배가 많이 아프다. 자, 이제 원숭이에게 가을이에요. 신유술 같은 그룹이에요. 가을이면서 금입니다. 내가 원숭이인데 또 원숭이가 찌익 나타났어. 이 상황은 내가 있는데 친구가 왔어. 나는 A를 잘하는데 지도 A를 잘해. 근데 이 둘이서 이제 만나니까 친구야 반갑다. 아, 반갑다. 아까 내 친구야 반가워. 그러고 친구가 우리 집에로 왔잖아. 집 앞에 아파트인데 전화를 걸었어. 내려와라 해서 내려가서 슬리퍼 신고 집사람 눈치 살짝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호프집을 가는 간다지 막걸리집을 갈 거 아닙니까? 돈은 누가 내? 돈은 내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나간다. 당연히 돈이 나가는 거예요. 막걸리 값이. 막걸리에다 깍두기 기본 나가는 거야.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막걸리에다 깍두기를 한 잔 사주니까 자기가 돈을 쓰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친구는 일본은 막걸리 깍두기 맛도만 얻어먹고 가본 놈이 있고 어떤 유형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가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자기 일을 해주는 거야. 자기 일을. 도와줘. 막걸리 얻어먹었으니까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면서 이게 도와줘서 일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운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싸부닥싸부닥싸부닥 바빠. 싸부닥싸부닥. 아까 호랑이를 만났을 때는 내가 역동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숭이는 같이 이제 친구끼리 싸부닥싸부닥싸부닥 이렇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웅둥이 똥꾸녕이 빨개, 네 똥꾸녕이 빨개, 서로 자기 웅둥이 똥꾸녕 빨갛다고 서로 우겸질하다가는 경찰서 구경을 가요. 여기서도 서로 간에 그 조절을 해야 돼. 의견 조절. 그래, 네 똥꾸녕이 빨갛다라고 해서 인정해 줘야 돼. 왜냐하면은 여기는 오는 해지 않습니까? 연이니까 이게 임금이란 말입니다. 나는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40이고, 네가 50이고, 이런 식의 어떤 상황에서 조절을 해요. 기본을 양보를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서 구경도 안 가고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닭이 왔어요. 나는 A를 잘하는데, 여놈은 B를 잘해. 저러, 좀, 그, 성향이 다른 그런 친구가 온 거야. 여기도 이제 내가 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가을이니까 금이잖아요. 같은 친구예요, 이것도. 친구가 왔으니까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돈 나간다. 내가 막걸리 값을 사줘야 되지. 막걸리 하나 사줘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되냐. 막걸리에다가 막걸리 한 잔 시키면 기본은 이제 깍두기가 기본으로 나오는데 플러스 파전.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응? 참고하세요. 돈 관리. 자, 그러면 이제 막걸리 파전 먹고 간 놈도 있고, 이놈이 내가 잘 못한 부분, 나는 A를 잘한다 했는데 이놈 B를 잘한다 했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나를 도와서 도와서 같이 이 일을 크게 이렇게 일 크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쎄쎄쎄가 아주 잘 맞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원숭이에게는 이 닭이라는 기운은 진도화입니다. 진도화예요. 진도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가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원숭이 기운이 오래 오므로써 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쫙 그 멋있는 섹시한 기운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퍼져나가니까 나 같은 이제 정유선생 같은 놈이 파리 벌레들이 왜 하면서 일이 달라들죠. 끝순시 찬잔합시다 하고 왜 자기 스스로 빛을 바라니까 이 날파리가 그걸 정신이 빠져갖고 일이 달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이성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도 나 스스로도 좀 내가 멋쟁이 하려는 기운이 생기는 거야. 옷도 좀이 사이코 화장도 한번 다시 보고 남자들도 콧돌도 한번 더 자르고 뭐 이런 느낌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멋있게 풍겨 나간다 이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술 술이에요. 여기도 같은 금 기운으로 이렇게 가을 기운이지 않습니까? 한 동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사람들하고 합은 잘 맞아서 돌아가는데 자기가 어쩐지 고립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고립됐다고 느낌이 들으니까 이것을 빠져나오려고 성이 있는데 자기가 성에 갇혀있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운이 이 온 기운이 이런 상황이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문서를 잡은다 할지 아까 얘기했죠? 공부, 철학, 고민 이런 기운이 아까 지인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운하고 비슷한 기운이 나타나요. 문서를 잡으면은 뭐 약간 하자 있는 문서다. 우리 집사람이 쓰잘데기 없이 고민한다. 돈을 더블로 더 적으라 그래야지 풀린다. 이런 기운하고 이게 같은 기운입니다. 아, 근데 합이 맞아서 잘 돌아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기서는 돈도 좀 나갈 수가 있어요. 돈도. 그러면서 자기가 고립된 느낌이고 그래서 좋으면서도 좀 불편한 그러한 시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구들하고 같이 잘 어울린다 할지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면서 그것은 외견성으로 잘 되고 있어. 그때 나는 되게 피곤해. 나를 좀 막걸리값도 살짝 막아는 느낌이고 그러면서 내가 어쩐지 차단된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민 때리고 이럴 때는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자축이에요. 겨울이에요. 여기는 수기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자, 돼지가 꿀꿀꿀꿀 하고 지금 오는 거야. 돼지 해가. 자,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서 내가 연구, 고민, 고립,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혼자서 빡시게 자기가 미래를 위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연구하는 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새로운 이론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이런 기관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에? 나로,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이 기관이, 근데 왜 이 다음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요 돼지가 왔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는 요건 얘기예요. 아까 그렇게 기운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이 개 얘기예요. 자기의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자기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일이 많이 진다 이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에요. 이러한 기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었어요. 난관이 있었으면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해결돼요. 어려운 일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신우가 있고 올케가 있어요. 올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라 치면은 신우 이것은 우리 이제 여동생이라고 이제 쳐보자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이런 느낌일 거라고 해서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오빠요. 오빠가 나 오빠 이게 남자잖아. 남자가 여자를 아냐고 죽을 때까지 모르잖아. 나도 지금 여자를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집사람이 나한테 딸라 짜짜짜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우 이제 우리 여동생 눈에 이게 보이나 어쩌나 나한테 찌익 와가지고 오빠 짜고 그러면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여기 입장에서는 이제 여동생이 나한테 가서 뭐 일러 마치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동생이 이 올케를 옆구리치는 거 아니냐 우리 집사람을. 이 옆구리치기요. 디스하는 거야. 자기를 보이지 않게 남들이 측면 공격하고 자기를 디스하고 방해하고 그런 상황들이 인간관계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올케가 주인공이야. 신우가 여동생은 이제 남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글씨를 검정색으로 실을 써놓고 여기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자진해가 이렇게 해서 서인 한 팀이에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자기의 팀이 완전히 완성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일들을 추진해 가고 이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확산되면서 발전해 가는 운입니다. 운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난제가 아까 여기서는 해결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결이. 여기서는 이제 몸빵으로 해결한다는 느낌. 그냥 좀 약간 무식하게. 근데 아직 덜 해결된 게 있냐, 그러면 이것은 잘 자기가 주댕이를 털어서, 서로 협의한다 할지 해서 완전히 일이 해결이 된다. 이러한 운기가 되는 거예요. 신, 축, 소가 와가지고 운승이 됐다. 오는 거예요. 이것은 공짜가 오는 거야. 공짜로 막걸리를 얻어먹을 수 있는 운이에요. 로또를 산다고 하면은 5,000원짜리라도 당선이 되고 연로하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뭐 500억짜리
뭐 땅을 자기가 상속받게 된다지. 돌아가신 것은 나이가 연로하셨으니까 100살쯤 됐다 치면은, 아,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래도 100살이 됐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은 아프잖아. 근데 500억은, 불행은 이만큼이고 행복은 이만큼 크다 이거요. 이렇게. 이러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도, 이 소가, 이제 학문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묘의 기운이에요, 묘의. 원숭이의 묘의 기운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설치잖아요. 설친다. 너무나 잘난 척 하고 여기저기 설치자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기 무덤을. 그러니까, 항상 겸양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중독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 묘한 기운 이제 문서, 학문, 자격, 승진 이건 이제 고민인데 이런 기운들이 좀 전에 얘기하면서 제가 이 미토를 얘기하면서 이런 기운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문서는 어떻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기운하고 좀 비슷한 기운인데 문서 이 학적으로는 그러나 이 미라는 기운보다는 축이라는 그것 아까 들었으니까 다 이해하실 것이고 이게 이제 묘여 가지고 더 상당히 설치지 말고 안정 정신 안정하면서 자기의 내실을 다져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떡도 얻어먹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제 경계에 있어서는 이성간의 정신적 인간관계로서는 정신적 갈등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어요. 나 너 좋아 싫어 아니 내가 너 좋아하니까 나가 싫어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적어다가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또 그립고 헤어져야 된다 하면서도 그립고 이런 느낌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성관에는 그것은 참고하시고 신이라는 글자가 사주 있는 분들 특히 또 운수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